우리 집 다육이 이렇게 좀 대품이죠, 이 아이가. 근데 이 대품을 제가 물주는 거를 조금 소홀했어요. 하도 뭐 제라늄도 많이 키우고, 여러 식물들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 여름에 물심부름을 너무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그 다육이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물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가서 물 샤워기로 뿌리고 이렇게 줘야 하는데, 제가 이 아이를 빠뜨려 먹고 물을 잘안 챙겨줬어요. 이렇게 화분이 크면은 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지 안 주고 있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늘어짐이 예뻐서. 그런데 지금 얘가 툭 떨어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라보니까 지금 요런 상황이 생겼어요. 요 아이는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물을 못 먹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또 잘라볼게요. 여기를 또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별로 시원찮죠? 그럼 여기를 좀또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두 갈래로 이렇게 늘어진 게 예뻐서 했는데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긴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면 여기를 더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조금 그래도 파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 아이는 따로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 그럼 여기 파란 그 푸르스름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잘라볼게요. 이러면 요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요 아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얘까지 다 이렇게, 정말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도 지금 시커멓죠? 또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지만 한번 더 이렇게 잘라볼게요.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살릴 수 있는 약간 푸른색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푸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까지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여기까지가 이제 만약에 푸른 부분이 없다면 여기까지 잘라서 따로 심으면 되니까 늘어지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도 지금 현차나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좀 괜찮아요. 여기 보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다른 화분에 심어주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라도 그래도 또 살려내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다른 화분에 이렇게 해서 또 심어주면은 또 하나에 어차피 삽목해서 또 개체수도 늘릴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면은 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또이 아이들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늘어지는 거는 놔두고, 위에서 가지 정리를 좀 해줘야 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한번 잘라볼게요. 어디를 자르냐면, 이 정도를 잘라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싱싱하면, 여기 잘라보면, 이 아이도 지금 좀 상황이 약간 그러네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괜찮죠. 그래서 조금 확인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여기를 또 이제 잘라봐야 되겠죠. 여기. 여기도 조금 약간 물렀어요. 이게 제가 물을 좀안준 그런 영향이거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잘랐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화분에 이렇게 삽목을 할 거거든요. 따로 심을 거고, 이 아이는 이제 물을 제가 저면 간수를 해볼 거예요. 저면 간수를 해서 또 잘라 보면은 또 살릴 수 있는지 아닌지. 제가 이거를 신경을 좀못 썼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가 하나하나 식물을 잘 챙겨야 돼. 그냥 태만하게 식물 키우면 제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베란다 나오기가 조금 겁이 났었어요. 물 주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장미 허브 얘 지금 순따기 해가지고
굉장히 자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저면간수를 했어요. 물도 한번 줬지만 이렇게 저면간수를 당겨놨고, 이 아이는 제가 물을 한참 전에 한 달 전에 저면간수하고 안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속이 상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요런 아이들 정말 큰 대품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그만 화분에 있는 아이들을 더 신경을 썼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시면 다육이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